모든 일에는 저마다의 이유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이해관계라고 하는데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비슷하거나 동일할 때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만 안타깝게도 복잡 다단한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해결각에서는 40년간 얽힌 관계를 지난 5년여 만에 풀어낸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민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결각을 위해서 세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통합민원 신청인이신 김용욱 목사님,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님, 피신청기관 대표 세종특별자치시 노동영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5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 요구 민원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 저희 민원인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010년도 7월 달이죠. 월화리에 있는 그 땅을 알게 됐죠.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 또 한 중앙에 아담한 그런 땅이었고 이 건축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축 불가 통보가 나온 거예요. 도저히 제 상식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옆에 군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네. 거기 원래 지목에 주거지로 네. 돼 있고 네. 또 건축물이 있던 곳에 재건축을 하는 거고 네. 또 재건축한다고 해도 거기 뭐 고도 제한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전에 있던 그 건물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한 상황이었었고요. 바로 앞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이 2010년도 2월 달에 준공한 네. 신축한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짓무찔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고도제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네. 민원을 넣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는 연락 오니까 너무 좋아서 네. 현장 뭐 검증, 조사, 군부대, 관할 담당자들 네. 총 불러다가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네. 같은데 네. 이제 5년이 아니라 7년 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 기간 동안? 연기 조치원 비행장 관련 민원은 2011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목사님 민원은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2011년 10월 31일 관할 부대에 그 목사님에 대한 민원을 시정할 것을 권고를 우선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2년 이 되니까 조치원 비행장 헬기 소음폐 소송을 진행하던 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조치원 비행장 이전을 집단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결 과정과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신속했다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세종시에 우선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했나요? 일단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9월 중재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네. 시민대표 시군 간에 본격적인 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구성을 진행을 하면서 시민 불편상에 가장 문제가 되는 활주로의 배치 반향이라든지 정비고 이전 위치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공문으로 협의 이전 신청 사업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방시설본부와 시가 아주 여러 차례에 협의를 해서 이런 요구사항을 조율해서 네. 최종적으로 18년 7월 말에 네. 시군간의 국방시설본간의 네.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이 김문영 조사관님 측에서도 이 협상 테이블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 확인이나 뭐 조율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전 확인은 먼저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관계 기관과 조율을 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연기 비행장은 헬기가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조치원 비행장은 공군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최근까지도 네. 공군 수송기가 단 한 번도 이착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원항공 작전기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 부당하게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연기 비행장은 과거 사단 항공대라고 헬기 두 대가 운용 주둔하면서 운용하는 부대였지만 그 부대가 해체되면서 현재는 주둔하는 부대도 없고 주둔하는 헬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 전용 작전 기지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네.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 기관은 모두 동의해서 연기 및 조치원 비행장을 통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입장차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합의점이 나오기까지 주요 해결 쟁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사관님,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치원 비행장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당장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두 번째는 군사작전에도 지장이 없어야 되면서 세 번째는 일본 국도 주변이 도시 개발을 통해서 신구 도시 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해결안을 도출하기까지 공식적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는 어쨌든 입장차를 좁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좀 부수적인 긍정 효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부수적인 긍정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연기 조치원 비행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면 첫 번째는 활주로 방향이 남북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동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헬기 소음이 감소될 뿐만 아니고 네.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일본 국도 확장 공사를 통해서 도시 개발이 가능해짐으로 통해서 신구 도시 간이 균형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기 조치원 비행장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 구역 면적이 여의도 약 10배 면적에 해당하는 28.98km가 네. 해제가 될 경우에는 재산 가치로 따진다면 2018년 기준으로 네. 약 4,737억 원의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이 해제를 통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통합까지 좀 기한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먼저 권익위는 연기 조치원 비행장 통합 사업이 꼭 2023년에는 완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을 빨리 끝내주는 게 빨리 시민의 불편성을 해소하는 게 주안점을 두고 18년 7월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에 곧바로 설계라든지 네. 그러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 위한 영역을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되면 20년 6월에 실지 설계를 완료하고 23년 7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직은 해결의 종지부를 딱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 측에서도 아직 좀 각 기관에 요청드리고 싶은 희망사항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 고시를 처리만 하면은 이걸 그 주민들이 예, 그 재산과 네. 정말 생활권의 그런 고통은 안 당할 수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왜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예. 좀 늘어나는 지연되는 기간 그리고 다양한 변수 때문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답변이 네네네. 가능할까요? 군 특성상 국방 안보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거나 협의가 지연된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도. 대체 시설이 완공 및 양여가 완료 후에 헬기 전용 작전 기지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치원 연기 비행장 통합까지의 시한이 한 2년 정도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국민의 권익을 챙기는 해결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욱 속 시원해질 해결각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